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대통령은 왜 8월 2일 날 아무리 휴가 중이지만 대통령이 늘 가지고 있는 이 비화기, 암호화된 비화폰을 쓰지 않고 왜 대통령 싸제폰을 썼느냐? 싸제폰을 왜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뭘 분석하던가요? 8월 2일부터가 8월 2일 저녁이 잼버리 개막식 하는 날이지만 대통령의 공식 휴가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7일이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까지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 시간에 헬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한 오후 5시쯤에 움직이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전날 술 먹고 막 퍼져 있다가 우즈벡에 12시 지나서 이종섭한테 세 번, 12시 몇 분, 12시 뭐 해가지고 세 번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훈한테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신범철 국방차관한테도 전화를 했잖아요. 그 싸제폰으로. 싸제폰으로 전화했는 거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2일 날, 이종섭에게 우즈벡에 세 번 국제 전화를 한 것, 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싸제폰으로 한 것, 다음에 국방차관에게 오후 4시에 싸제폰으로 전화한 것. 휴가 중이라는 거 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방송에서 누군가가 싸제폰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던가요?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분석했는 건데. 대통령은 휴가 중에는 그 비화폰을 못 쓴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머리맡에는 항상 365일 비화폰이 있죠. 왜? 대통령은 24시간 365일이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갑자기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암호화된 전화, 이 통신으로 가야 되는 비화폰을 늘 써야 되거든요. 국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8분? 아니, 비화폰 기동력하고도 관계없어요. 대통령 비화폰이 뭐, 어디 가면 불통이 된다거나, 한남동에 가면 불통이 된다거나, 마침 그때 대통령 비화폰이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화폰이 대통령 바로 옆에 항상 필수 휴대폰으로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왜 얘가 싸제폰으로 썼느냐, 이 말이에요. 싸제폰을 쓴 이유. 김건희가 두 번째 통화했는 거, 우즈벡에 가서 뭐 보석 갖다 달라 그랬나?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JB타임스 그 저기 어디죠? 저기 김종배하고 뭐 다른 라디오에서 나온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비화폰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대통령의 비밀 조난 기록으로 무조건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만들어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하고 국정원 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하루에 20번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은 그 비화폰 통화 기록은 남아있다는 거죠. 윤건영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기록도 남아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야 될 국정 현안 업무를 할 때, 가령 국정원의 직속 기관이잖아요. 대북 관계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장하고 북한의 동향 문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국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비화폰으로, 국정원장의 비화폰과 대통령의 비화폰이 서로 통화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사제폰으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이 비화폰을 쓰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중요 기관장, 국정원장이라든지 방첩부대장이라든지 비화폰이 지급되어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비화폰 사용 일지와 기록이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휴가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이냐, 밤 12시냐, 새벽 2시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은 24시간 365일 일하는 사람이에요. 휴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휴가 시간이기 때문에 비화폰도 버리고 간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부터 휴가였던 대통령실의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지켜야 될 휴가 당번들이 비화폰을 챙겨갔고, 대통령 부속실에서 비화폰을 챙겨갔으며, 대통령 머리맡에는 다음에 저기 한남동 광장에는 비화폰이 반드시 챙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A세트와 B세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 비화폰이 한 세트밖에 없겠습니까? 핸드폰이 요거 하나밖에 없겠냐고. 일개 유튜브에 전상훈도 이 핸드폰, 메인 핸드폰에다가 세컨 핸드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개씩 들고 다니는데, 대통령이 비화폰이 한 개일 뿐이겠냐고요. 비화폰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알았거든, 8월 2일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수사권에 대해서 간섭하는 수사 외압을 감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 자신의 행위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비화폰으로 업무 지시를 이 박대령 사건에 관계돼서 했을 텐데, 이자가 박대령 사건에 관한 한은 사제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일은 벌어졌어. 7월 31일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해병수사단이 수사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이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되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격노하면서부터, 야, 일개 병사 한명 죽으면은 죽는 것 때문에 사단장 날아가면 돼? 이게 군대야? 여기서부터 지가 오바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성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작업을 했든 안 했든 결과는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라는 겁니다. 임성근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지 않아야 될 수사 외압을 가하기 시작했던 시간이 바로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의 첫 보고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가고 해병사령관을 거쳐서 박정훈 대령에게까지 연결된 것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일이 터져졌다는 것이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이 계속 챙겨봤는데 박정훈 대령이 계속 버티고 있거든. 해병대가 버티고 있거든. 해병대가 8월 2일 날 이첩까지 하게 된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이가 비화폰을 쓰면은 기록이 남네. 사제폰을 써야지. 사제폰은 범죄자로, 대통령의 범죄자로 압수수색 당하지 않고서는 털리지 않는 거니까. 해외에 도청되고, 북한에 도청되고, 미국에 도청돼도 좋아.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사받게 됐을 때이 문제로는 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제폰 쓰고, 싸제폰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통신 기록은 1년밖에 남지 않는 거고. 그래서 싸제폰을 쓴 거다. 분명히 박정훈 대령의 신병 문제를 비롯해서 해병 사건에 관계된 모든 통화는 대통령 싸제폰을 썼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어벙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서 제일 원칙은 범죄 혐의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데, 비화폰을 쓰게 된다면 반드시 범죄 증거를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싸제폰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퇴임할 때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비화폰을 안 썼다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 모가지에 칼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챙겨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글의 위치 기록보다도 우리나라는 핸드폰들은 모두 다 통신사의 통신 기지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요. 구글 기록만 여러분들은 익숙하셔서 그렇죠. 이 사람의 위치 기록은 통신 기록으로 다 통신사에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시안이 있을 거라는 거지. KT, SKT, LGT에 통신망에 기지국에 접속 기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전화할 때만 접속하지 않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1년 365일 전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전화를 쓰지 않는 폰이야. 그런데 이게 돈을 내는 항상 통화가 가능한 폰이야. 이걸 들고 1년 365일 다니잖아.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공무 중에 사제폰 사용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제폰 많이 썼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제폰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폰을 뭘로 쓸 거냐? 전상훈이라는 옛날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야. 아프대. 비화폰으로, 꼭 그걸 비화폰으로 전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남고등학교 동문 친구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누워있대. 그런데 갈 수는 없고 전화통화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대통령 사제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제폰이 쓰는 거잖아요. 안보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지영 작가가 신간이 나왔어. 그래서 신간을 공지영 작가가 청와대에 보내줬어. 근데 공지영 작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데 공지영 작가가 새로 신간이 나온 걸 보내준 것에 대해서 답례하는 전화를 싸제폰으로 할수 있잖아요. 아이고 공 작가 고마워요. 내가 책을 살려고 했는데 왜 보내주고 그래?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밥한 그릇 먹읍시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양산에 오세요. 우즈베키스탄과의 통화가 18분 동안 이어진 것은, 18분간 이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대화의 재구성 해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종섭이 이 띠리한 친구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일장 훈계를 세게 했겠지.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을 겁니다. 일단 야,
내가 7월 31일 날 그거 이첩 중단하라고 지시했지. 그런데 왜, 그런데 8월 2일 날 지금 오전, 지금 8월 2일 날 12시에 이첩됐다고 지금 보고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했겠지. 응? 이틀 전에 내가 개소리 해가면서 니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그거 이첩시키지 말고 스탑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왜안 됐어? 지금 12시 됐다는데 네 알아? 네 아니? 그거부터 시작되겠지. 이종섭은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8월 2일 12시 현재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해병수사단에서 8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경북경찰청에 정상적으로 수사 서류 일정 페이지가 이첩됐다는 것을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이종섭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이종섭이라는 놈의 일하는 스타일을 요번에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이종섭이가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육군 삼성 장군 출신의 국방장관이고, 까마득한 후배인 해병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대령이라는 발톱의 때 같은 놈이 있는 건데,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까지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해병대 부사령관 불러서 조지고 다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야 진짜 항명해서 국방장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대통령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일개 해병 대령이 경북경찰청에다 이첩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 한다니까. 에? 장악력이 없어요.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해병대 전체 반란, 해병대 전체 반란이라는, 즉, 박정훈 대령이라는 대령 따위가 반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해병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서 국방장관을 타고 온 명령에 대해서 해병 사령관이 항명한 게 아닐까.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 출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첩대와 국군 방첩대와 국정원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다. 비상이 걸렸을 거다. 해병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항명하기 시작했다. 그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라는 범죄 혐의로 기소 처음 시작된 것도 그런 이유하고 연계가 돼 있을 거고, 김계환이 그 뒤로부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3일 동안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단호하게 박정훈 대령에게, 야, 오늘부터 고생 좀할 거다. 너 보직 해임됐으니까 이제 아웃이다. 8월 2일 날 드디어 통보를 하잖아요. 8월 2일 날 통보를 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너 보직 해임이야. 지금부터 너 힘들어질 거야? 그 이야기 했던 시간이 몇 시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11시 박정훈의 해병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시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이 4분간 통화를 합니다. 1차 통화. 두 번째 12시 14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44초간 통화를 합니다. 세 번째 12시 17분에 이종섭 국방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1분 30초간 통화를 합니다. 네 번째 12시 20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12시 20분부터 40분 사이에 5차례 서로서로 3명이서 서로서로 전화를 합니다. 1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이 13분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45분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집니다. 12시 45분에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는 것이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지.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지. 이종섭이는 당연히 지가 명령하면은 알아서 해병사령관이 알아서 정리하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딱 움직인 시간이 12시 7분부터 4분 동안 이종섭하고 전화한 거지. 여기서 첫 전화가 뭐냐? 야! 국방장관, 지금, 저기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해병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다가 수사 서류 이첩했다는데, 너 알아? 저 우즈벡이 있어가 몰랐는데, 제가 해병사령관한테 지시 다 해놨는데, 그거 잘못된 보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봐, 이 자식아! 그래서 12시 45분에 박정훈 보직 해임이 이루어지고, 12시 48분부터 54분 사이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차관 사이에 통화 및 문자가 빗발치도 오고하고, 12시 57분에 윤 대통령과 이종섭이 48초간 통화했다. 이거는 48초간 통화는 뭐겠느냐? 야, 이제 다 정리됐지? 예, 정리 다 됐습니다. 보직 해임 시켰고요. 다 했습니다. 다음에 12시 1시 25분 윤석열과 임기훈 5분간 통화. 이때부터 뭘 해야 돼? 회수를 해야 되잖아. 야, 임기훈, 빨리 그거 회수해. 국방비서관 회수해. 그러니까 13시 42분 유재훈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처음으로 전화 연락이 되고, 임기훈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2분 이상 통화를 하면서 임기훈한테서 유재은이, 야, 경북청에서 연락 다 해놨으니까 경북청에서 전화 오면은 그거 회수 시작해. 그러고 나면서 13시 51분에 유재은이 노규호 경북청 수사부장과 3분 이상 통화. 자, 우리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해 갑니다. 노규호, 아이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이고, 대통령, 이게 뭐길래? 대통령, 여기 뭐 금가루 묻어놨나? 뭐 대통령실에서 뭐, 국가수사본부에서 뭐 난리가 났는데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정상 접수했는 게 아니고 임시 접수해 놨는 거고 이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똥 묻을까 무서워요. 14시 40분,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 회수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하고, 14시 44분에서 16시 20분 사이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4차례 통화를 하고, 다음에 16시 21분에 저 유명한 윤 대통령과 신범철의 10초짜리 통화. 사건 기록 회수 시작해, 임마! 신범철, 충성! 알겠습니다. 16시 45분에 이시원, 유재은이 3차례, 그리고 임기훈이 2차례 통화하고, 7시, 오후 7시 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사건 기록 회수하고, 19시 26분부터 27분 사이에 유재훈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사이에 두 차례 문자,
검찰단장님 회수됐습니까? 예, 지금 회수해서 갖고 있는 중입니다. 아, 윤석열은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줄 알고 사제폰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